시리즈가 지금까지 약하다고 들었는데 아 이번에는 이거 압축된 그걸 보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그 눈치도 없고 정말 좀 잘 씻지도 않고 그 여자로서 이렇게 꾸미는 거를 전혀 그러니까 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보기에 정말 여자 같지 않은 동성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제가 맡았던 역할 중에서 가장 코믹스럽고 가장 참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엉뚱하고 사랑스러운 캐릭터가 될 것 같아요. 네. 까칠한 매력에서 이제 퍼펙트남이 게이의 오해를 받으면서 엉뚱한 순진녀라고 해야 되나요? 예. 네. 만나면서 본걸 시작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로맨틱 코미디 이야기로 섞어갔고요. 봄에 시작하는 드라마니까요. 모두들 설레는 마음으로 연애하고 싶은 기분이 드는 그런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발 이러지 마. 아, 난 사랑한 지밖에 없어. 아니 사랑한다잖아요. 너 숙격으로 오자. 형! 가지마! 형은 사랑을 몰라.